선발 과정부터 군생활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입영한 지 얼마나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사실은 찐덕이었던 거. 콘텐츠 제작병은 전공과 경력 이 둘 중에 하나가 충족되면은 군대 갈 거면 차라리 그냥 제 전공에 맞춰서 가자. 피자인 병의 경우 1차에서 자격, 전공, 경력, 출결, 가산점을 통해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CMYK가 뭐냐?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선발 과정까지 알아봤고요. 이제는 입대 얘기를 해야겠죠. 병사들끼리 모여서 빠질 수가 없는 이야기가 있죠. 아, 저희의 고향 교육사령부. 네, 이 기본군사 훈련단에서의 기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훈련소는 무사히 수료하셨겠죠.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네. 성공의 1대대는 항상 그렇습니다. 오, 성공의 1대대. 명품 3대대는 명품 3대대. 저도 명품 3대대. 예! 아, 여기 짝속일 수가 없다 보니까 2대대와 4대대 분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네요. 보통 훈련병들은 기본군사 훈련단 안에서 특기 시험을 통해서 특기를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문 특기병이죠. 특기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그런 병사들이었는데요. 이 특기 시험 때 다들 시험장 안 가시고 생활관에서 대기하셨죠? 예, 네. 저희는 이렇게 다른 병사들이 특기 시험을 치르는 동안 저희는 생활관에서 대기하면서 약간의 개인 시간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다들 그 개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훈련소 성적을 좀 욕심을 내서 이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 벌써 처음 말하는 것부터 벌써 공부를 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죠? 공격을 덜 받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가 딱 인터넷 편지가 열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주, 2주차 동안 뭐 어떤 걸 했는지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한테 편지를 썼던 것 같은데 우리 저희 셋 중에서는 가장 선명하신 김일병님은 그 시간에 뭘 하셨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개인 시간이 그렇죠. 생기다 보니까 이게 말도 안 해줘요. 특기 시험 네. 간다고 말도 안 해줘요. 그냥 나오래. 근데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 군번 예비 군병이었나요? 맞습니다. 그 예비 군번 부르면서 너 말고 나오래. 그래서 뭐지? 나는 여기 있는 건가?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러면 이제 개인 시간인 거죠? 그날 게다가 밤이었고 비도 되게 오던 날이라서 전 여기서 뭘 해야 되지 하다가 여자친구한테. 편지를 쓰기. 아마 선수 보호 차원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훈련소에서 특기 시험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 않고 어떤 특기가 나올까 조마조마하는 그런 동료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편하게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어쩌면 전문 특기병의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각 특기의 배속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부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연락이 닿고 정보력이 닿는 한 최대한 가져와 봤습니다. 공보정문 특기부터 네, 배속지가 어디에 있는지. 네, 우선 공보정문병은 각 비행단과 전대, 사령부 이렇게 배속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꽤나 도심지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대로 올라가게 되면 도심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령부랑 비행단 그리고 전대까지 그 정도 안에서 갈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면은 혹시 웹디자인병은 배속지가? 웹디자인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공군 교육사령부에 배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병사가 대략 어느 정도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어요.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교육사령부까지 꽤 멀잖아요. 많이 멉니다. 불편한 점 같은 건 없으시고요? 좀 많이 멀긴 한데 그래도 정말 막 5시간 걸리는 줄 알고 계시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안 걸립니다. 편도 3시간 반? 교육사령부에서 여기 본부지역 오는데도 3시간 정도 걸렸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거의 그 정도 걸음을 하게 한 시간이네요. 혼내는 제작병은요 블레이글스의 홍보팀 에어쇼 기획실, 공군본부 공보정원실
군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군 생활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는 저희의 경험 위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공군의 전문 특기병으로 오면 이런 걸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 제작병은 블레이글스, 아덱스, 에어쇼, 유튜브, 군 내 체계 안에서 장병들 및 국민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물과 인쇄물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공군본부 미디어 콘텐츠과에서 영상 편집병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상 편집병으로 지난 일병 때와 상병 때를 살아오다가 이제 병장이 돼서 이제는 카메라 앞으로 나오게 된 그런 알을 깨고 나온 듯한 느낌이에요. 항상 저 카메라 뒤에서 촬영과 편집을 하다가 요 카메라 앞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죠? 매우 힘든 일인지 금방 알았습니다. 네, 그만하고 싶다고 했죠. 금방 알았다고. 아, 금방. 또 더해서 저희 사무실 자랑을 좀 하자면 병사가 주최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걸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섭외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도 사실 저희 간부님들이 저에게 힘을 빌려주신 거거든요. 저의 경험과 군생활을 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걸 꼭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이 촬영과 편집에서도 저는 사회에서 써보지도 못했던 이런 장비들 이를 써볼 수 있는 거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이 컴퓨터도 좋아가지고 아주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공군 전투 핵심 부대인 제11전투비행단으로 배속을 받고 전역을 50일 앞둔 지금까지 편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로는 스튜디오에서 증명사진 촬영과 그리고 야외 훈련 촬영을 하고 편집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저희 11전투비행단 11스튜디오의 일원으로서 장병들과 활발한 소통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3D VR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교관님들께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모델링 팀과 디자인 팀과 개발 팀이 함께 협업을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시킵니다. 해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병 혹은 뭐 교육생 분들께 훈련을 하기 위한 컨텐츠로 제공이 되고 저희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사용하지 못한 장비들을 이곳에서 마음껏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문 특기병으로서의 군 생활이 저희의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군복무를 이행하고 나중에 나갈 때도 경력을 가져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전문 특기병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더 확신을 주는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한테 전문 특기병을 추천한다 코멘트가 있을까요? 웹디자인병 같은 경우에는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IT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사진과 관계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용한 기술인 만큼 공보정원병으로서의 인연 여러분들의 인생샷을 남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자인과 영상, 콘텐츠 업계에 관심이 많고 이 업계에서 종사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종사하고 계시던 분들에게 콘텐츠 제작병은 정말 추천할 만한 전문 특기병이고요. 공군 21개월이 결코 적은 기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군 생활이 경력으로 인정된다면 21개월짜리 경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물론 예전처럼 24개월이었다면 2년짜리 경력이었겠죠. 돌아오고 싶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전문 특기병의 선발 과정부터 와 군 생활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소감이랑 뭐 하고 싶었던 말이랑 아직 군복무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전문 특기병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은 군복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담비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셔서 최대한 여러분의 능력을 끌어올리시고 전역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입대 당시에는 공군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었습니다. 지금은 공군인으로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인연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군의 스페셜리스트 전문특기병이 알려주는 공군 전문특기병 모병 가이드 입대요가 공보정문병, 웹디자인병, 콘텐츠 제작병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 분야에서 전문특기병들이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문특기병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경무청 모병 관련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